우리가 반아지 석고붕대에 고정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그게 끝난 후에 환자분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재발을 안 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운동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게 비골근 강화 운동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런 적극적 액티브하게 하는 능동적인 운동도 있지만 약간 패시브하게 수동적인로 내 몸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동은 아니고 그냥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거죠. 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테이핑 방법과 이건 발목 보호대 방법과 이런 뒤꿈치 쐐기 패드를 대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는 내가 뭘 어떻게 막 운동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가 걸을 때 자꾸 발목이 안으로 접질리라고 하잖아요. 접질리지 않게끔 내가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기간, 즉 치료를 보존적 치료가 됐던 수술적 치료가 됐던 치료를 시작해서 최소한 두 달에서 석 달, 보통은 넉 달까지도 약간 두세 달에서 서너 달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석 달 걸린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 내가 다시 접질리지 않게 보조 역할을 해주는 치료법입니다.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운동이 아니라 보조 역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을 때 내가 발이 이렇게 있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있는 게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걸을 때도 이렇게 해서 걷기 시작하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해서 걷기 시작하는 게 우리가 접질릴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조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동 선수들이 많이 하는 테이핑이에요. 테이핑.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운동에서 비골근 강화 운동을 하듯이 얘가 좀 도와주도록 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데 길이를 한 두뼘 정도, 한 40cm 정도를 자릅니다. 30이 됐던 40이든 잘라져요. 이거는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목표는 뭐냐면 하나는 이게 제 3비골근은 이 바깥쪽 복부뼈 앞쪽에서 이렇게 간다고 그랬고 단비골근, 장비골근은 여기서부터 복승뼈가 뒤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살짝 당겨서 앞하고 뒤하고 살짝 붙여주는 겁니다. 당겨서 피부에다가. 근데 얘 시작점이 발바닥에서 있으면은 여기가 자꾸 걸려요. 그래서 요 안쪽의 시작점은 여기서 시작하면 여기가 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디뎠을 때 얘도 안 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관통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관통을 하면 좀 덜 걸리거든요. 여기는 굳은살이니까 걸려도 별로 민감하진 않고.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관통을 하는 거예요. 약간 앞쪽에서 뒤로 가면서 바깥쪽 복수뼈 뒤로 가게. 하나는 약간 뒤쪽에서 시작해서 위로 가서 바깥쪽 복수뼈 앞쪽으로 가게. 그러면서 살짝 당겨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보면 어떤 걸 먼저 붙일까요? 그냥 여기는 그냥 부드럽게 붙입니다. 그냥 일반 테이프 붙이듯이. 테이프 붙이고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을 붙일 때 그냥 살짝만 당기는 거예요. 살짝만. 왜냐면 너무 세게 당기면 피부가 자극이 됩니다. 피부가 자극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지금 저는 이제 지금 40cm를 했는데요. 이제 운동선수들은 한 40cm 정도 해도 되고 여성분들은 한 30cm 정도만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당겨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그냥 붙입니다. 안쪽은. 바깥쪽도 그냥 붙입니다. 근데 여기를 붙일 때는 살짝 당겨서 붙입니다. 살짝. 이렇게.
그러면 발이 이제 만약에 그냥 내가 양쪽으로 힘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위에서 이제 촬영을 해보시면 힘을 뺐다고 생각하시면 약간 이쪽이 똑같은 힘을 뺐는데 약간 이게 제가 이제 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힘을 빼면 이쪽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약간 한 5도에 10도는 돌아가 있거든요. 이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느낌. 위에서 보면 제가 살포시 위를 바꿔서 위로 제끼면 위에서 정위에서 찍어보면 얘보다 얘가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이제 보행을 하면 걸을 때 약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못 친 거고요. 이렇게만 하면 이제 이게 접착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걷다 보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말도 신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당겨서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당겨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부터 붙일 때 살짝 당겨서 붙이는 거죠. 여기서 살짝 그래야지 발이 약간 이렇게 되는 거지. 약간. 그리고 만약에 이제 활동성이 많은 분들은 좀 떼서 여기를 이제 한번 이렇게 감아주면 됩니다. 살짝. 그러면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한번 감아볼까요? 이것도 예, 그럼 이제 안 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등산을 한다거나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런 이제 테이핑을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이것만 해도 좀 많이 도움을 받는데 실제로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제가 힘을 그대로 빼면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 기부스 풀려고 최소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요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 애용하시는 방법이 있고 이것도 근데 차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발목 보호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쫙 조여지면 이 역할은 이제 딱 조여지면 안정감이 있죠. 여기에 이제 바가 있어서 하드한 바가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접질리지 좀 덜하게 되는데요. 이런 제품에는 항상 이런 띠가 있습니다. 이런 띠가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중요해요. 이 띠를 할 때 그냥 뭐 이게 뭐지 하면서 버리면 안 되고요. 이 띠를 할 때 안쪽은 그냥 붙입니다. 이렇게 안쪽은 근데 여기 보면 붙이는 게 있죠.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바깥쪽은 땡깁니다. 이렇게 땡겨 테이프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약간 안쪽은 그냥 붙이시고요. 안쪽은 땡겨서 이 안쪽 거를 확 땡겨서 붙이는 게 아니고 안쪽 거는 그냥 붙입니다. 이렇게 근데 바깥쪽은 땡깁니다. 땡겨서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발이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까도처럼 가만히 놨을 때 발이 이렇게 힘이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핑이 좀 약하게 잡아주는 거라고 하면 이런 발목 보호대는 좀 강하게 잡아주는 건데 좀 부피도 있고 해서 불편은 하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것도 도움이 줄 수 있다. 이것도 기부스 풀르고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 바깥쪽을 당겨서 붙여야 된다는 거. 이런 보존적 치료 방법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